여러분! 맛있게 들어주세요. 그러면 맛있게 들어주세요. 여러분과 특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성공한 사람들하고 나가는 건 큰일 나요. 그건 알고 있는데요. 정말 아직도 나랑 지내신 멤버들이 확실히 맞아요. 네, 이제 공연이 진짜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공연 시즌이 첫 시즌을 저희는 대개 엔딩이 좀 감동적이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이런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는 일들을 치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항상 그렇게 해볼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뭉클한 게 몰려옵니다. 그냥 20년 전에 데뷔를 했을 때 내가 연예인이 된다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. 진짜니까 오늘 이 자리 이 무대에 서면서 그때 연예인이 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싸씨, 우리 생일 축하를 해주신 분들, 우리와 함께 긴 시간을 달려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 긴 시간 동안 음악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았었고 한 해 한 해 진짜 여러분들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의 20주년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해 주신 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에픽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? 네! 즐거우셨나요? 네! 힘 좀 생기셨나요? 네!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고 시간을 내주시고 여기까지 와서 입장하실 때 아마 가기 잠깐 여러분의 근심, 걱정, 고민 잠깐 밖에 두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. 참 신기하게 우리가 한 번하고는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뛴 것밖에 없는데 잠시나마 다 잊혀지지 않았어요. 그 힘은 사실 저희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게 아니고 여기 와주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. 그게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당신을 강하게 만든 거거든요. 그 근심, 걱정, 고민을 다 있게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느낀 거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 밖에 나가면 그 고민, 걱정, 근심 전부 다 두고 오신 자리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힘을 기억하시죠? 절대, 절대 아무것도 여러분을 꺾을 수 없습니다.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비내리게 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겠지만 가끔 힘에 부칠 때 저희가 우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.